저희는 지쌤 유주, 남궁 하린, 저는 이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요 약간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주제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주제네. 저희가 네. 준비해봤습니다. 준비해봤어요. 주제. 오늘의 주제는 바로 꾸민 듯 안 꾸민 듯 나는 이럴 때 이렇게 입는다. 난 이렇게 꾸안꾸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면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나는 이렇게 입는다. 입는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들어봐야 되겠어요. 하린님은 네. 꾸민 듯 안 꾸민 듯 옷을 어떻게 입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 들어와주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저희 인사 한번 더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까 많이 진짜 많이 들어와 주시고 계시네요. 벌써. 그리고 네, 오늘 저희한테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스타벅스 쿠폰을 팍팍 쏠 예정이니까 질문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소통도 많이 해주세요. 네네. 인사 다시 한번 할까요?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쌤 유주, 남궁 하린, 저는 유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주제를 말씀드리고 이제 한번 더 시작을 해볼게요. 네. 꾸민 듯 안 꾸민 듯 나는 이렇게 입는다가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소통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 빵빵 쏴드릴 테니까요. 많이 그럼. 참여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은 꾸민 듯 안 꾸민 듯 옷을 입을 때 뭘 즐겨 입으시나요?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리버한님 참여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아, 단스디우님 참여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늦었네요. 꽃사슴? 꽃사슴? 은영님인가요? 아니, 우리 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거 우리 내려놓고. 그러면 저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오늘 제가 이제 지젠에서 선택한 옷이 바로 이렇게 예쁘고 노란 플라워 프린트가 된, 안녕하세요. 누가 정답을 벌써 얘기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젠을 입는다. 최고예요. 근데 저는 오늘 선택한 옷이 이렇게 예쁜, 보이시나요? 플라워 프린트가 된, 쉬폰 블라우스예요. 그래가지고 얘만 하나 딱 걸쳤는데 진짜 멋스럽죠. 어떤가요? 이게 은영님이 입어서 예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옷이 예쁜 거예요. 그쵸. 봄이면은 네. 플라워 프린트가 국룰이죠. 그쵸. 왜냐면 이 플라워 프린트는요 하나만 딱 걸쳐 입어도 진짜 멋스럽게 연출하실 수 있고요. 또 이 지센의 플라워 프린트가 된 거는 일단 너무 고급스러운 프린트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풍이 진짜 너무 잘 되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살이 많이 쪘는데 에이. 살을 다 감춰줄 만큼 옷이 아주 널널하면서 예쁘네요. 노란색 화사하다고 감사합니다. 다솜님 감사합니다. 노란색 샤랄라오 그쵸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제가 한눈에 반해서 선택했던 옷이에요. 그래서 얘를 청바지에 이렇게 매치해서 입었는데 편안하면서도 조금 멋스럽게 이렇게 연출했어요. 그쵸 이 바지가 일단 진짜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해요? 진짜 편해요. 청바지인데 편할 수가 있나요? 왜냐면 이게 지금 탄력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신축성이 좋아서 입었을 때 사실 제가 지금 살이 쪘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 진짜 많이 쪘어요. 근데 이게 진짜 편하네요. 안녕하세요. 모두 지젠 옷인 건가요? 아, 네, 모두 지젠 옷 맞아요. 네. 아, 상하이 코디 직접 하셨나요? 궁금해요. 그쵸, 저희가 직접 골라가지고 어떻게 입으면 좋을까? 지금 저희가 뒤에 소개해드릴 옷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두 분 스타일 되게 다르게 예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담 스튜디오님. 오늘 하린님 옷도 진짜 예뻐가지고 이거 진짜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꾸안꾸의 정석이죠. 블랙 앤 와이트, 블랙 앤 와이트. 근데 저는 이게 이 바지가 굉장히 편해요. 저 은영님은 저에 비해서 살 찐 것도 아니에요. 저는 진짜 이번에 100kg가 쪘어요. 조금 과장 붙해서. 근데 이 바지가 정말 편하고요. 이렇게 앉아도 정말 편안하고요. 근데 지젠 옷이 대체적으로 좀 편해요. 편안한 것 같아요. 편하고 신축성이 정말 정말 좋고 이러고 이따 달리기에서 집까지 가도 될 것 같아요. 다솜님이 또 편한 옷이 최고죠 하고 이쁘면 진짜 인생 옷인데 데일리 옷 맞아요. 그래서 데일리 옷을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건데
딱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님이 입으신 옷, 그리고 제가 입은 옷이, 아이고, 우리 올리버 한님께서 두 분 다 날씬하다고. 감사합니다. 커피 쿠폰 어떻게 싸드려야 되나요? 올리버 한님 커피 쿠폰 쏩니다. 저희 커피 쿠폰 저희가 이렇게 아이디를 얘기를 하면 그 DM을 지센 오피셜 계정으로 DM을 주시면 커피 쿠폰이 뿅 하고 나옵니다. 갑니다. 두 분 다 예뻐요. 감사합니다. 드려야 할까요? 지금 좀 끊긴. 아 정말요? 라고. 살짝 끊긴다고요? 나이 구분 없이 누구나 입으시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정말 맞는 게 오늘 제가 이제 촬영하려고 이 옷을 그대로 구매해서 입고 집에서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갔는데 엄마가 딱 그 옷 정말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그 촬영 정말로. 촬영 끝나면 엄마가 입어도 되겠냐. 근데 이거 솔직히 이거 약간 TMI긴 한데 저희 엄마가 지센 경쟁사에서 매니저 네네. 일을 하고 계세요. 어머. 진짜. 진짜요? 그런데도 엄마가 이따가 반하셨구나. 이쁘다고 내놔라 하시는 거 보면은 진짜 근데 한눈에 반할 수밖에 없는 옷인 것 같아요. 지금 댓글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기대한다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소개해드려 경쟁 옷이 진짜 어디요? 너무 많거든요. 비밀이에요. 이건 지센이니까 아니요. 저는 오늘 지센의 딸입니다. 지센 글쎄요. 우리 오늘 지센 뉴스로 왔기 때문에 네, 지센 옷을 맞아요. 사심을 가득 담아서 소개해드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 플라워 프린터 블라우스는요. 이게 약간 쉬폰 소재여서요. 컬러로는 이렇게 아바 컬러는 이렇게 검정색이 있어요. 보시면 엄청 하늘하늘 거리는 소재예요. 예쁘죠? 얘도 제가 딱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오늘 얘를 입을까, 이 검정 색상을 입을까 하다가 조금 더 화사해 보이기 위해서 제가 오늘 노란색을 선택했습니다. 컬러 초이스가 두 가지 색상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아까 아단스튜디오님 하리님 상이 너무 예뻐요. 아까부터 계속 예쁘다고 칭찬해 주시는데 아단스튜디오님한테도 커피 쿠폰 싸드려도 될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주세요. 저는 이렇게 아까 너무 본투버림이 나오네. 블랙 앤 화이트를 입었는데, 그냥 밋밋하게 입으면 마치 무슨 회사원 면접 가는 신입사원 같잖아요? 아니, 면접사원은, 어쨌든. 그런데 약간 시스루예요. 시스루를 입었는데, 근데 이게 저희 같은 20, 30, 40뿐만 아니라 50, 60도 즐겨 입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셨을 때 너무 야해 난 이런 거 못 입겠어 하는 옷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스루이긴 한데 정말 정갈하게 적당하게 시스루이고 그리고 오늘 제가 메이크업하면서 아까 거울을 봤는데 팔에도 제가 살이 많이 쪘거든요. 그런데 정말 시스루가 진짜 딱 정말요. 적당해서 팔이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티가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네. 살집이 있으신 분들도 체형을 딱 커버하기에 괜찮은 옷이에요. 맞아, 그냥 예쁘구나, 날씬하구나. 저도 아들 컬러로는 블랙이 있는데 제가 블랙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화이트가 약간 화사하고 예뻐 보이잖아요. 은영님처럼, 옐로우처럼. 근데 이거 입으면 너무 백조가 아니라 흑조 같을까봐. 너무 약간 흑조도 너무 예뻐졌을 것 같아요. 너무 쎄 보일까봐. 제 머리도 지금 단발로 자르고 블랙으로 염색했는데 너무 쎄 보일까봐. 근데 약간 고혹미나 섹시미를 원하시는 방법들? 지금 탈 빼는 방법을 좀 많이들 물어봐주고 계신가 봐요. 슬프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근데 살 빼는 방법은 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운동이랑 먹는 거 조절이지 않을까요? 얼마요? 저는 근데 지금 우리 방송 때문에 제가 좀 살을 빼고 있는데 옷 때문에 제가 사실 좀 덜 뺀 것도 있어요. 약간 쉬폰 소재잖아요. 근데 이게 셔링 잡혀있고 하다 보니까 팔뚝살 이게 이렇게 딱 잡혀있지 않아서 뭔가 너무 피트되는 옷이면 이게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없거든요. 보는 사람도 편안해야 조금 편안한 옷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딱 피트되는 느낌이 아니어서 이렇게 빼서 입어도 사실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뺐을 때 한번 뒤돌아보셨어요? 뺐을 때 힘라인을 적당히 덮어주는 그쵸. 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엉덩이 살까지 커버가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인스타에서 그런 짤들을 제가 봤어요. 요즘 여성복은 만들다 말고 파는 것 같다. 그쵸.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다 짧아요. 이만큼 만드는 그런 거 정말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건 진짜 10대, 20대가 입는 거지. 그쵸, 맞아요. 근데 저도 이 옷을 이렇게 뺐을 때
여기만큼 가릴 수가 있고, 근데 그렇다고 너무 막 길게 무슨 막 펑퍼짐한 옷이 아니라. 그럼 좀 어정쩡한. 네, 그래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지세는 만들다 만 옷이 아니라 제대로 만든 옷, 그리고 예쁜 옷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날씨가 좀 더워졌잖아요. 근데 실내에 들어가면 이제 에어컨 바람 때문에 조금 추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쉬폰 소재 블라우스가 조금 쌀쌀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제가 지금 오자마자 이 가죽 재킷인데 이게 양가죽이에요. 그래서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근데 약간 숏한 기장감이어서 입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입었을 때 좀 반했거든요. 얘가 또 이렇게 길지가 않아. 약간 이렇게 예쁘죠? 멋진데요? 멋지죠? 근데 오토바이 타고 오셨어요? 그런 느낌이 약간 나는 것 같아요. 넣었다고 치면은 조금 좀 멋스럽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가죽 자켓 하나 사고 싶었거든요. 사실 이거 사시면 되겠네요. 그쵸. 이게 지금 할인도 엄청 많이 돼가지고 이때 쟁여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자켓 너무 예쁘죠? 디자인이 너무 세련됐네요. 안녕하세요. 하하보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디가 다들 이제 영어라서. 영어라서. 가격 얼마예요? 누가 물어보시네요. 지금 이 가격이요 20만원대거든요. 20만원 초반대인데 할인 받으시면 15만원대를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윌센 홈페이지에 가입하시면 만원 할인 쿠폰도 추가로 받으실 그렇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이 기회입니다. 많이 오셔서 예쁜 옷 쟁여보세요. 네, 윌피스몰에 가시면 저희가 입었던 옷 다 있거든요. 또 가격 좀 바이크도 구매하셔야 돼요. 바이크 약간 취미 하나 가져보고 싶은데 바이크 취미 괜찮네요. 네, 구임 회장 맞습니다. 어떻게 알아봐 주셨지? 단골이신가 보다. 누군가 여기 지생 구임 회장 아니에요? 하셨던데. 맞아요. 맞아요. 저희 구임 회장이 나와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이 많아. 지금 손님들이 여기저기 진짜 많아요. 소리가 들리시나요? 들을 수도 없고. 저희가 오늘 방송한다고 지금 많이들 와주신 것 같아요. 아, 그런 건가요? 구경하러 와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YKV비키님께서 양가죽 20만원대, 근데 20만원대가 아니라 다운이 됩니다. 더 싸. 네, 왜냐면 지금 위피스몰 들어가시면 만원 할인 쿠폰도 되고요. 일단 20% 정도의 할인율이 있어요. 가격 엄청 착하죠. 맞아요. 지금 달려가면 두 분을 만날 수 있나요? 저 너무 귀여워요. 저분한테도 쿠폰 쏴드리면 안 되나요? 네. 니가 아니죠? 이다영0213님. 커피 쿠폰 쏴드리겠습니다. 바로 TM 주세요. 그렇죠. TM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꾸안꾸 룩을 왜 좋아하냐면 제가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두 명이다 보니까. 의외죠. 저는 이제 등하원을 제가 항상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너무 꾸민 듯이 나가면 너무 투머치죠. 투머치죠. 왜냐면 엄마들 사이에서 조마조마 막 이렇게. 맞아. 그렇다고 또 후렴이하게 하면 또 먹고 안 돼요. 진짜 꾸안꾸 어디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마다 뭘 입어야 될까 진짜 고민이 많은데 그럴 때 저는 원피스 하나만 딱 걸쳐도 편안하면서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가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추천드릴 만한 원피스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요것도 진짜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던. 이거 진짜 예쁘다. 아이템입니다. 보시면 지금 화이트와 블랙이 이렇게 매치되어 있어서요. 이 소매 부분이 화이트예요. 약간 절개 부분이 있고 또 요것도 이제 팔뚝살 가려지는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둘이라니. 어머, 아기 엄마시라니. 어머, 우리 아이가 둘이라니 놀라신 이분 다솜님에게도 우리 커피 쿠폰 쏩니다. DM 주세요. 저희 친정엄마도 너무 좋아하시는 브랜드.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지금 모자가 이렇게 있어서요. 편안해 보이죠. 사실 이게 약간 네, 스포티해 보이잖아요. 근데 일단 이 지센의 옷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니트류 원피스 또는 니트류가 굉장히 조직감이 좋아요. 컴팩트하고 그러게요? 약간 쫀쫀하면서도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체어 커버가 된다는 거죠. 필수입니다. 아기 엄마들에게 필수입니다. 네. 진짜 이쁜데 이게 무슨 막 시장에서 산 막 만원, 2만원짜리처럼 그런 거랑 전혀 다르고. 네. 그 뒤에 또 후디까지 있어서 나는 이렇게 체형 예쁘게 옷을 입었지만 꾸안꾸다. 꾸안꾸다. 그렇죠. 정말 꾸안꾸가 대세죠. 지금 올리버 한님께서 기장이 얼마나 내려오는지 이렇게 입었을 때 제 뒤에 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종아리 부분은 살짝
덮어요. 키가 몇이죠? 제가 지금 70인데 기장감이 굉장히 그래도 긴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키가 175거든요. 와. 그리고 낮은 신발을 신었는데 무릎을 살짝 덮는, 무릎을 살짝 덮는 정도네요. 그 정도의 기장이에요. 그래서 짧지 않아요. 그래서 좀 롱한 기장감으로 입으실 수 있어서 이런 게 더 안정감이 있는 거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짧은 것보다. 그때 여기서 이제 가방 하나 이렇게 크로스백 하나 딱 걸쳐주면은 멋스럽게. 이뻐요.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노래인가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두 분 다 키가 후덜덜. 이런 느낌의 조직감입니다. 비침 전혀 없고요. 하나만 입어도 진짜 멋스러워요. 그리고 169인데 웬만한 원피스 다 짧은데 이거 좋네요 하시네요. 그렇죠? 이런 디테일들이 아무나 못 따라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센이니까 이뻐요. 이렇게 소매까지도 멋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밑에까지도 이렇게 절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찰랑찰랑 거리는 느낌도 표현하실 수 있는 원피스예요. 심지어 주머니까지 있어요. 주머니도 있어요? 주머니도 있어요. 엄마들 주머니 필수거든요. 네. 주머니까지. 페이크 있어요. 주머니가 아니라 넉넉하네요. 그런 디테일. 이것도 그냥 막다른 단추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정말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추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고르셨다. 너무 잘 골랐죠. 네. 이거는 저도 빨리 오늘 하나 구매를 해봐야겠어요. 저도 원피스를 하나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번에 이보영님이 찍으신 룩북 중에 메인 모델, 메인 예뻐요. 장식하고 있는 옷인데요. 아까 은영님이 플라워 패턴 입으셨지만 그쵸? 솔직히 봄에는요. 아무리 내가 꽃을 안 좋아해도 플라워 패턴이 하나쯤은 꼭 있어야 돼요. 국룰이죠. 맞아요. 이렇게 샤랄라 예쁜데 또 이게 촌스럽지 않고 여기 어깨도 적당히 가려주고요. 그쵸? 타이트하지 않게 이렇게 가려줄 수 이것도 있고 이것도 약간 셔링 디테일이 약간씩 있고 그쵸? 약간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시원하고 예쁘게 흔들어주세요. 흔들어주세요. 샤랄라 고맙습니다. 맞아요. 지민님. 흔들어주세요. 맞아요. 그쵸? 예뻐요. 저 이걸로 갈아입고 싶네요.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는데 샤랄라 완전 샤랄라 봄인가요? 네 맞습니다.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또 소통을 하다 보니 4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알려주셨는데 저희가 빨리 또 소개를 건가요? 원피스 입으면 남편이랑 데이트할 때 생각나겠어요. 이게 또 보시면 입고 벗기가 굉장히 편하게 뒤에 지퍼 맞나요? 그렇죠? 네, 지퍼 맞아요. 그냥 요즘에 이렇게 머리를 넣어서 입다가 저 찢어진 경우도 사실 있었거든요. 진짜요? 근데 이렇게 입고 벗기 편하게 뒤에 뒷지퍼를 사용해서 입으실 수 있어요. 뒷지퍼 한번 이렇게. 네, 있습니다. 네, 뒷지퍼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뒷지퍼를 사용해서 입으시면 되고요. 다행이에요. 사실 여기 벨트도 있어서 조금 허리 라인 딱 네. 잡아주게 딱 좋죠. 그때는 허리 라인 딱 잡아서 입어도 되고 좀 편안하게 입으시려면 벨트를 풀어서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떡하죠? 앞에 보이니까 여기 셔링도 너무 예쁜데요? 지금 입어달라는 댓글이 많은가요? 다녀올까요? 아가씨 같아요. 아가씨 맞아요. 아가씨입니다. 저만 아줌마예요. 저만 아가씨 맞아요. 중간에 허리도 구분되겠어요. 저 허리 원래 있는데 갔다 오겠 다녀오겠습니다. 네, 제가 하고 있을게요. 네, 지퍼 없는 거 있다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물 세탁 가능. 일단 많은 제품들이 물 세탁이 가능한데요. 지금 이 안에 택을 보시면 세탁 방법에 대해서도 또 안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세탁을 해주시면 옷을 또 오래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하하브로님. 색상 딱 내 스타일이라고. 홍바이 소우님. 저 지금 댓글 열심히 소통하려고 읽고 있어요. 방송이 끊기나요? 이게 방송이 조금 고르지 못한 점은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안 터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퍼 없는 거 맞아요. 이거 볼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원피스가요. 다른 색상도 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반응 나와야 돼요. 그쵸? 세상에. 어떡해요. 보이시나요? 이런 컬러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두운 컬러를 입으셨을 때
분위기가 안 난다 하시면 밝은 컬러 하나 가져와줘서 얘는 리조트로 우리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좀 조심스럽지만 나중에 또 갈 날을 대비해서 이런 거 하나 장만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쵸? 컬러. 어머, 어머, 어머. 들어왔습니다. 너무 예뻐요. 어떤가요, 여러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어머, 어떤가요? 진짜 예쁜데요? 색, 어, 그쵸. 이거 네. 피클레어 색이 예뻐요. 어, 그쵸. 근데 지금 다 예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퍼가 없으면 정말 머리가 들어가다 찢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맞아요. 다행히 뒤에 지퍼가 있어서 혼자서도 잘 잠글 수가 있어요. 제가 있다고요? 옆에서 볼 때 완전 하늘아늘한 소재예요. 네, 하늘아늘. 그리고 지금 이 치마 밑단도 그냥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맞아요. 약간 캉캉? 네, 약간 캉캉 느낌. 그렇죠. 귀 캉캉이 너무 촌스럽지 않은 예쁜 느낌이고요. 그리고 아까 허리 라인 얘기하셨죠? 어, 꾸안꾸 아니고 그냥 꾸인데요? 이렇게 여기 풀으면은 그냥 이렇게 정말 편하게 입을 네. 수 있고요. 그런데 저는 허리 라인을 강조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세게 묶어볼게요. 그러면은 정말 아, 나 여기 허리가 그러니까요. 여기가 내 허리다 하는 이게 바로 감정. 디테일까지 신경을 쓴 그 지선의 센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 너무 예쁘네요. 아, 진짜 예쁘다. 이거 제가 오늘 사도 할인되는 거죠? 아, 그럼요. 좀 지르고 가야 돼요. 그러면 저도 이걸 한번 입어볼까 봐요. 어? 그쵸? 오, 되게 예쁘다. 너무 예쁘죠? 이거 은영님이 처음에 잘 어울리시는 거 제가 금방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허리 구분 중요하죠. 어, 지금 바로 여행 떠나셔도 될 것 같네요. 그쵸? 용다리 착시 원피스. 맞아요. 체형 커버 확실하겠네요. 어, 유니0000님한테도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DM 주시면은 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샤랄라니 너무 예뻐요. 아, 그리고 제가 원래 오늘 이것도 한번 입어볼까요? 제가 이 자켓을 원래 아까 그 바지랑 블라우스에다가 입으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갈아입어달라고 성화를 보내셔서 이렇게 갈아입어버렸는데요. 근데 전 이렇게 원피스 입고 그 위에다가 자켓 입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다, 이곳에다가 자켓을 입으면은 약간 오피스 그런 느낌? 어떤가요? 감사합니다. 어, 뭔가 커리어우먼 같지 않아요? 여기다가 이제 네임택 딱 걸고 스타벅스 커피 딱 들고 예쁘죠? 이렇게 슈폰만 입어서 뭐 실내에 들어갔을 때 추울 때 이럴 때 딱 하나 고르셔도 예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아, 어떡해. 저 진짜 이거 입자마자 반했어요. 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보이세요? 이 찰랑거림? 고급스럽다. 어, 컬러가 다르니까 다른 옷인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 같은 옷인 거 단추 보고 알았어요. 우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꾸안꾸룩으로 입었지만 그게 꾸인데요? 그쵸? 이거 약간 호텔 리조트룩 막 이런 데에서 입어도 될 정도로 너무 예뻐요. 인스타 올리면 좋아요 1000. 진짜 엄마들이 좋아할 만한 정석 룩이 바로 이런 원피스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오, 하늘색이 더 이뻐요. 시원해 보입니다. 더 오, 날씬해 보여요. 저 지금 입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날씬해 보인다 이 댓글 너무 좋네요. 왠지 아세요? 이게 바로 이게 컴팩트한 이런 조직감 때문이에요. 이 니트가 그냥 뭔가 그냥 니트가 아니라 뭐래 시원한 소재의 니트감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옆에서 봐도 그래요. 어, 나 왜 이 옷을 못 봤지? 내가 입는 건데. 통풍 너무 잘 되고 어, 일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 예뻐요. 이거는 얼마인가요? 아, 이거는 와, 원래 198,000원이었는데 99,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어머, 소리 질러. 너무 좋다. 어떻게 99,000원. 10만원도 안 하는 가격에 이런 고급스러운 옷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이 매장에 나와서 옷을 보니까 사고 싶은 옷이 너무 많네요. 신랑 데리고 와야 되네. 그럴 정도로. 아, 신랑 네. 오시면 이제 신랑 찬스? 그렇죠. 아, 좋겠다. 신랑 카드. 이래서 신랑. 엄카 아니고 이제 신랑 카드죠. 네. 어, 잠이, 어, 그대로 여행으로. 맞아요. 진짜. 둘 다 사고 싶네요. 반값? 가격대 대박. 그쵸. 가격대 실화 맞습니다. 네. 어, 이 위에 청자켓 제가 한번 입어볼까요? 청자켓 어디 갔을까요? 제가 한번 어디 갔어요? 네, 이 옷이 어, 아까 여기 이 자켓도 이번 뉴 시즌
릴리즈 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약간 슬림핏으로 가볍게 입을 수 있게 나왔거든요. 롱 자켓. 아까 그 바지 입었을 때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좀 안타깝네요. 청자켓 입고 오셨어요. 와, 이게 청자켓을 입으면 조금 스포티한 느낌을 더 내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걸 벗었을 때는 완전 여성스러운 룩이었다면 얘는 이제 모자 후드까지 밖에 나오고 약간 숏한 기장감의 청자켓인데요. 얘를 같이 매치해서 입으니까 어머 너무 예쁘네.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그쵸. 예쁘다는 말밖에 안 나요. 사실 진짜 청자켓이랑 딱 좋네요. 맞아요. 연진님 그쵸. 연진님에게도 커피 쿠폰 쏩니다. 잘 알아봐주셨어요. 커피 쿠폰 네 쏘겠습니다. DM 한번 보내주세요. 지센 오피셜 계정에 들어가셔서 커피 쿠폰 이렇게 배송됐습니다. 배송됐습니다. 하면은 네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투웨이 룩을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벗으면 약간 여성스러우면서도 꾸민 듯 안 꾸민 듯 진짜 그런 느낌인데 얘를 딱 걸쳐주시면 약간 스포티하게 편안하면서도 이렇게 운동화 신어 입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진짜 그쵸? 예쁘네요. 예쁘죠. 자켓 바꿔서 청자켓이 잘 어울린다고 감사합니다. 아 저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그리고 다음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델이에요. 어머 이런 댓글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그리고 원래 제가 이 옷을 고르려고 하다가 말았었는데 굉장히 입고 싶은 옷이 많아요, 지세대는. 근데 이게 제가 눈치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시스루를 원래 되게 좋아해요. 그렇구나. 시스루도 근데 잘 어울리니까. 네, 그리고 잘 입으면 이게 꾸안꾸예요. 너무 막 대놓고 다 보이는 그런 너무 야하고 민망한 그런 시스루가 아니라 지센 옷은 굉장히 다 고급져요. 맞아요. 여기 넥라인도 너무 이쁘고 그래서 이걸 입었을 때 굉장히 정말 시원하고 예쁜 품격 있는 시스루구나. 이게 좀 밝아 보이고 화사해 보인다면 이건 정말 또 역시 블랙의 매력답게 블랙, 그쵸. 고급스럽게 세련된 시크하고 그런 매력이 있어서 이것도 지금 둘 다 사고 싶은데 어떻게 일하러 왔다가 돈 너무 쓰고 갈 것 같아요. 왠지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또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옷이 또 많아서 제가 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진님 그 원피스 위에 청자켓 입어도 이쁘겠어요. 그리고 같아요. 반했던 자켓입니다. 이 자켓이거든요. 그냥 사실 저도 올해 하나쯤은 꼭 사야지 했던 자켓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반팔 자켓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입는 게 아니라 반팔로 입어도 진짜 예쁜 자켓인데요. 벨트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벨트로 좀 편안하게 입으셔도 되고 좀 조여서 입으셔도 되는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지금 입은 옷에 입어보도록 할게요. 왠지 그게 색다른, 네. 색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울릴까요? 안 어울리면 뭐 코트를 일단 빼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코트를 빼고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이에요. 예쁘지 않나요? 근데 여기다 입어도 괜찮은데요? 제 눈에만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조금 더 잠궈서 사실 모자가 있어서 약간 스포티해 보이지만 근데 이거는 솔직히 후드가 없어야지 더 예쁘긴 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후드가 없었을 때 입어야 조금 더 예쁠 왜냐면 원피스에도 충분히 연출하실 수 있는 자켓이거든요. 예뻐요. 컬러감이 일단 베이지 컬러인데 진짜 예쁘네요. 그리고 이것도 분위기 반전. 그쵸. 학생 같아요. 이렇게 근데 풀러서 입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연출하실 수 있는 자켓입니다. 이렇게 지센에서 못 봤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런 류의 자켓은. 그치 않나요? 예쁘다. 요즘 그 예쁘다 요거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쁘다. 뒷모습은 포기하는 걸로. 네. 뒷모습은 포기하는 걸로. 앞이 예쁘니 뒤는 포기할게요. 네. 자켓에 허리끈이 있어서 더 날씬해 보이네요. 그쵸. 저분께도 커피 쿠폰 쏴드릴까요? 네. 이지워닝님 DM을 여기 저희 공식 계정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빵 쏴드립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얘는 그냥 검정 슬랙스에다가만 탁 멋스럽게 안에는 기본 이너티 하나 입어주시고요. 그리고 얘랑 같이 검정 슬랙스 연출해주시면
진짜 멋진 오피스룩 되실 것 같아요. 완전 강추. 제가 이런 류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 검정 슬랙스가 제가 지금 따로 안 보여서 요게 약간 베이지 컬러 진인데 이렇게 입으시면 같은 색상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같은 색상을 입어주는 게 좀 촌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얘가 지금 다른 색상을 연출하다 보니까 너무 고급스러워. 이거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스타일링 하면서 보니까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너무 예쁘다. 그쵸. 예쁘네. 예쁘네요. 진짜 밝고 화사해서. 얼마야 지금 가격을 바로 하겠네. 신랑카드 가져오셨나요? 얼마야. 아까 어떤 분께서 원피스 다른 컬러는 없나요? 물어보셔서 딱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핑크핑크하고 여성스러운 옷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 스스로가 여성스러운 뭔가 예쁜 샤랄라한 거랑 약간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가요?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잘 어울리나요? 아니, 어때요?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 어두운 거 입었을 때는 조금 시크한 느낌도 강했거든요. 근데 얘 입으니까 바로 화사해지는데요? 샤랄라 하면서? 이거는 데이트룩의 정석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사야 되나요? 이거 입으면은 바로 소개팅 꼬리는 하는 건가요? 이거 입고 소개팅 나가면은 120%다. 정말요? 그쵸. 전화 받는 날, 그쵸? 이거 입고 소개팅을 잡아야 되나요? 기장 알고 싶어요. 하리님 지금 들고 계신 거예요. 이다정님께서, 이다영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이거 기장감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키가 175예요. 그리고 낮은 신발을 신었고요. 그리고 이만큼 이렇게 됐을 때, 무릎을 조금 덮는 정도니까,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기장은 한 무릎, 정도가 네. 얘가 그렇게 긴 롱한 기장감은 아니에요. 제가 입은 게 오히려 롱한 기장감이고 지금 하리님이 입으신 기장감은 무릎을 살짝 덮는 정도의 기장감이에요. 네, 이게 여신 제... 여신 좋아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제가 175라는 걸 감안해서 아까 뭐 키 작은 여자 스타일 추천해주세요 하셨는데 키가 좀 작으신 분들한테는 좀 롱 원피스로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이런 원피스는 진짜 하나쯤은 집에 꼭 있으면 좋을 만한. 저는 바닥에 끌고 다니. 아니 그 정도 아닐 거예요. 키가 몇 센치예요? A 단수는 아닐 거예요. 네. 아까 베이지 반팔 자켓 또 보여주세요. 그쵸. 요거 진짜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요거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예뻐요. 왜냐면 저 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저 이런 룩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멋스럽죠. 완전 멋스러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얘가 지금 벨트까지 탁 있잖아요. 그럼 벨트를 딱 잠가주시면 이 벨트 뒤 디테일 보세요. 너무 멋스럽잖아요. 얘를 딱 잠가주시면 짱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단추 디테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추 하나도 허투루하지 않았어. 너무 멋스러워요. 그래서 얘 보시면 이렇게 연출하셔도 되고 또 집에 무릎 정도 기장까지 오는 H라인 스커트 진짜 기본이니까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입어주시면 또 다른 느낌으로 그러니까 바지랑 연출하셨을 때 또는 또 치마랑 연출하셨을 때 느낌이 완전 다른 느낌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세는 한 가지 옷을 사면 2웨이, 3웨이 룩으로 연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벨트 고급지죠? 맞아요. 자켓이랑 같이 입으면 어때요? 뭐랑 같이 입으면 좋을까요? 제가 막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켓이랑 이거 안에 약간 민소매를 하나 입으시고 얘 입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 청바지랑 입어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두고두고 입을 평생 그쵸. 오 고급져 너무 고급져. 이 루비누님께서 고급지대요. 고급집니다. 두고두고 입을 평생 태 어머머머 우리 마이안나님 죄송해요. 입어주세요. 제가 영어 이 아이디 읽는 거는 제가 약간 우리 마이안나 해주세요. 마이안나님 네. 그리고 제 원픽을 아까 누가 여쭤보셔서. 제가 아까 처음에 입었던 이 슬랙스 어떻게 커 보이지? 이 슬랙스 한번 입어보고 다녀오세요. 네, 이거 제 원픽은 아까 제가 입었던 이 블랙 슬랙스예요. 그리고 이 아까 제가 말했던 제가 좋아하는 제 사랑 시스루 중에 블랙을 골라봤어요. 그리고 이번 시즌 신상인 이 라이크 자켓 롱 슬림 자켓을 딱 입어주면
아, 저는 좀 이런 시크한 걸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시크한 듯, 꾸민 듯, 안 꾸민 듯, 멋있는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자켓 색상 하나예요? 이거 색상 하나인가요? 아, 네, 이거는 이거 하나라고 해요. 어, 근데 파란색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컬러거든요. 시원해 보이고, 또 이게 봄에도 예쁘게 입을 수 있고, 여름까지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컬러 같아서, 어, 이것도 좀 욕심나는데요? 아, 거래처 미팅 갈 때 좋겠어. 그러게요. 왠지 뭔가 성사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시크, 아, 섹시 시크. 감사합니다. 시크 꾸안꾸. 입어주세요. 블랙시스로 너무 이뻐. 어, 그럼 다녀오시면 입으러 갈게요. 시크 섹시. 전 역시 이런 신혼라 원피스도 좋지만 이런 거보다 아, 나이 먹어서 그런가?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켓 재질이 시원해 보여. 맞아요. 이거 이름이 아까 봤는데 뭔가 시원한 느낌이었어요. 어. 린넨 라이크 세미 롱 자켓이었는데 이 옷을 소개하는 글을 살짝 봤는데 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지금 소재도 보면 굉장히 통풍이 잘 되고 보이시나요? 안 보이나? 통풍이 잘 되고 시원한 그런 옷인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여주세요. 네. 바지는 어떤 색이랑 매치하실 건가요? 바지는 제가 처음에 입었던 이 블랙 슬랙스를 입어볼 거예요. 일단 은영님 오시면은 제가 네 갈아입으러 가겠습니다. 안 오시지? 어, 전 다녀오겠습니다. 은영님 와주세요. 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어, 저도 빨리 갔다 올게요. 저 입으면서 되게 놀랐는데 제가 지금 이너를 그냥 아까 입고 싶었어요. 시스루가 시스루 입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시스루를 가지고 바지 이렇게. 근데 바지가 또 이렇게 또 찰랑거리면서 예쁘네요. 근데 제가 딱 느낌, 제가 연출하고 싶었던 그 느낌을 바로 표현해주는 자켓인 것 같아요. 여기 단추도 제가 잠가볼게요. 이렇게 잠그고, 잠가서. 네, 진짜 예쁘죠. 근데 사실 조금 지금 사이즈가 큰 것 같기도 한데 엄청 예쁘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전신을 보여요? 이 정도로 가면. 보이시나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설명을 안 하고 딱 그냥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정도의 느낌은 저 여기다 이제 커리어 우먼처럼 가방 하나 딱 들고 회사 가는 오피스로 예쁘죠? 네. 어, 가방. 자, 가방. 예뻐. 찰떡이네요. 목 길어 보인다고. 그쵸? 예뻐요. 단추랑 벨트에 금장 소재가 들어가서 더 고급져 보인다고. 그쵸, 맞아요. 이게 디테일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 신경 쓴 디테일이에요. 벨트랑 여기 단추까지. 바짓단도 진짜 예쁘네요. 저 이거 바짓단까지 사실 생각해서 고른 거 아니고 컬러 때문에 골랐던 건데 바짓단도 약간의 밑단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나가는 느낌이에요. 그 나팔 느낌의 건데 이런 게 사실 저도 종아리가 좀 두꺼운 게 조금 컴플렉스다 보니까 가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딱입니다. 짠! 저도 왔습니다. 어머. 어떤가요? 세상에. 지금 같은 옷이에요. 그쵸. 같은 네. 옷인데 화이트랑 블랙이에요.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거든요. 어. 은영님은 화이트가, 하리님은 블랙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이대로 있었는데. 욕심만 되는 거 아니에요? 욕심만 해요? 와. 진짜 아니에요. 저희가 소개해드리면서 저희도 어, 너무 진짜 예쁘다. 네. 살짝 집어넣어야지 예쁠 것 같고. 감사해요. 다리 길어 보이고 더 날씬해 보인다. 어떻게 옷을 입는 것마다 다 이렇게 날씬해 보이는 거예요. 워킹 해주세요. 그니까요. 워킹. 은영님부터 가세요. 제가. 아, 너무 멋있죠? 어, 좀 런웨이가 짧네요. 어, 저도 가방 들고 해볼래요. 그쵸. 어, 역시 저는 블랙. 민망하다. 아니야, 너무 잘 어울리는데? 예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완전 상반된 지금 룩이거든요. 약간 시크한 느낌이고 저는 좀 밝은 느낌인데 안에 입은 이너가 똑같아요. 맞아요. 근데 연출만 다르게 했을 뿐인데 아예 다른 느낌이 나니까 예쁜 것 같아요. 그쵸. 어, 성공한 그녀 CEO들의 무임인가요? 너무 예뻐요. 어? 이분께 기프티콘 아직 안 샀죠? 쏠게요. 성공한 미녀 씨예요. 어, 성공한 미녀 씨예요. 너무 좋은 감사합니다. 예뻐요. 감사합니다. 색상 다 욕심나요. 원래 이 예쁜 옷은 두 개 다 쟁이는 거예요. 그쵸? 지금 어, 되게 잘 아시네요. 부츠컷이 앞뒤 원발이랑 디자인이 맞아, 너무 원발이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은
절개가 이렇게 슬릿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살짝 벌어져 있거든요. 절개가 있어서 이게 또 걸을 때마다 더 멋스러운 것 같아요. 그냥 앉아서 있을 때보다 걸을 때 이 옷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쁘죠? 두 분 다 너무 예쁘... 감사합니다. 예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요. 계속 들어도 질리지가 않네요.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저 멀리서 한 번만 벗어볼게요. 제가 좀 살이 쪄서 그런데 뭔가 좀 더 날씬했으면 더 자신 있게 벗을 수 있었을 텐데 뭔가 되게 예쁘지 않아요? 약간 예뻐요. 섹시한 느낌? 그렇다고 막 이게 막 이대로, 너무 막 너무 보기 그렇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전혀요. 되게 예쁜 고급스러운 예쁜 고급스러운 약간 그 느낌? 섞인 느낌 약간 한 10년 전에 신사의 품격에서 왜 그 돈 많은 사모님 있잖아요 그 돈 언니 제 연 근데 신사의 품격 저희 지금 나이가 바뀔 것 같아요 어, 얼마 안 됐어요 신사의 품격 10년밖에 안 됐어요 아니 9년 신사의 품격 말고 우리 그냥 펜트하우스 합시다 펜트하우스에요 우리 신사의 품격이 그거 저기 어 아침 그래서 요거 진짜 바지 저 진짜 입자마자 2012년이에요 2000년 초반이라니요 아 그렇군요 2000년 벗어도 민망하지 않겠네요 그렇죠 두 분 재밌어서 웃고 있대요 저 우리 은지 랄라님께도 저희가 커피 쿠폰 쏠게요 저희가 웃음을 드렸다니 저희 지센 오피셜 계정으로 DM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쏩니다 두 분 케미 찰떡 에이루비누님께도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스타일도 찰떡. 아까부터 계속 칭찬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스타일링을 알려드리기는 하는데 그걸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두 분 케미 좋다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실 저희가 동갑이에요. 동갑 케미. 맞아요. 다른 색 가방 놀라지 보여드릴게요. 마세요. 동갑이라고. 제가 지금 방금 딱 이 핑크색 가방을 봤는데 핑크색 가방도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는 진짜 성공한 CEO다 대표야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국내 친구 만나러 갈 때 좀 딱 꾸민 느낌 데이트룩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처음 시작은 꾸안꾸였는데 갑자기 여성 CEO가 되어가는 듯한 그쵸? 왜냐면 옷을 소개하다 보니까 이게 또 꾸안꾸다가 또 예쁜 게 많으니까 그걸 다 소개해드리고 싶다 보니 다 사고프시다고 역시 블랙이 예쁘죠 여기 옷에는? 다영이 핑크 가방이요. 가격이 괜찮네요. 69,900원. 69,900원. 네. 구매가 이것도 59,900원이 원래 86,000원이었는데 오늘 할인해서 두 분 따라 입으면 동네 패키 되겠다. 그러게요. 야. 신해지만 키 여쭤봐도 되나요? 늦게 입으셨나 보다. 제가 175고요. 제가 170입니다. 네. 너무 예쁘다, 그쵸? 가방도 엄나 러블리에요. 그래서 이 가방으로만 이렇게 가방이 사실 포인트가 아니라 옷이 포인트긴 한데 그래서 느낌을 조금 가방 안 들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들고 나가주시면 예뻐. 고급져요. 너무 예뻐요. 이거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착해서 놀라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전 사실 제가 이것저것 많이 싸매고 다니는 걸 좋아해서 작은 가방보다 큰 가방을 좋아해요. 큰 가방이 저랑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어떤가요? 어? 아까보다 더 난 것 같아요. 키작 여인, 저는 키 큰 여인 두 분 부러워요. 아이고, 부럽다니. 저는 또 저도 하이님 키가 부러워요. 아 정말요? 네. 아니에요. 저는 좀 더 크고 싶었거든요. 에이, 저 75잖아요. 제가 1cm면 무조건 80이 넘어요. 그럼 모든 남자들을 일단 자동 차단하게 돼요. 그러네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맞아요. 잘 아시네요. 속 블라우스 넥 포인트 예쁘네요. 빈주님께서. 빈주맘님. 네, 빈주맘. 아기 어머니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저분도 아까부터 계속 칭찬해 주셨는데 우리 커피 쿠폰 써드릴까요? 네. 빈주맘님, 네 축하드립니다. DM 보내주시면 커피 쿠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또 바로 또 다른 제품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 이 원피스를 가장 먼저 픽했던 이유가 이 네카라 부분이 너무 예뻤거든요, 사실은. 이 상의 부분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블라우스 같기도 한데 원피스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차이나카라가 아니, 카라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블라우스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원피스예요. 맞아 너무 예뻐. 이것도 하나 들어.
아더 컬러네요? 네. 요거 처음에 은영님이 이 옷을 골랐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이런 옷이 있었어요. 그렇죠. 진짜 어 맞아요. 하리님이 그랬어요. 맞아요. 저는 이거 봤지? 한 번에 바로 이 옷을 딱 골랐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등하원 룩으로. 이런 방금 전 제가 입었던 그 하늘색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리조트 룩이라든지 좀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서도 입어도 될 만한 옷이었지만 후드가 있어도 얘는 진짜 집 앞에 나갈 때 입기 너무 편안한 옷이에요. 또 코로나로 많이 가는데요, 요즘. 네. 코로나랑 집에만 있는데 갑자기 나갔을 때 그렇다고 정말 후레하게 그렇죠. 나갈 순 없고 그렇죠 후레하면 안 돼요. 저희 배달 음식 많이 시키잖아요. 그때 배달 음식 기사분을 맞이할 때 막 안 되죠. 적당히 그렇다고 너무 꾸미면 안 되고 딱 정말 요즘 꾸안꾸가 대세입니다, 여러분. 지세는 꾸안꾸다. 그렇죠. 지세는 옷을 입으면 꾸민 듯 안 꾸민 듯 너무 예쁘요. 네, 정말 옷을 입으실 저희는 거짓말 못해요. 그렇죠. 이 옷은 사실 손이 많이 가는 옷이 하나쯤은 집에 꼭 있어야 되는데 집 앞에 가볍게 산책 나가거나 마트 가거나 또는 아예 등하원 시킬 때라든지 할 때 가볍게 한 번에 확 걸칠 수 있는 옷이 바로 원피스인데 얘가 그런 거에 저도 최고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딱 입으면 되니까. 근데 또 라인도 이게 은근 잡아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살집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체형 커버 되고 또 난 또 외소화에 이런 거로 스트레스이신 분들은 그런 분들도 예쁘게 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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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바로 니트 원피스의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와트로 가능할까요? 충분하죠. 우리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우리 커플로 입을까봐요. 어때요? 아니야? 좋아요. 좋아요. 그래 내가 너무 그러니까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제가 갔다고요?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네. 아이 엄마들에게 딱 좋은 옷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좋고요. 사이즈 알려주세요. 이거는 지금 90, 95, 제가 알기로 100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뱃살 티 안 나죠. 왜냐면 이게 핏을 잡아주는 룩이 아니라 약간 펑퍼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입어보면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배가 살짝 나와도 애교죠. 그 정도는. 네. 66인가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요. 55 사이즈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건55 사이즈고요. 너무 달라붙는 원피스 아니겠죠? 네, 아니에요. 그래서 지세네 원피스에서 제가 고른 거는 다 약간 니트 재질이에요. 근데 비침이 전혀 없어요. 비침이 전혀 없고 약간 쫀쫀한 느낌의 니트 원피스이기 때문에 요거 입으셨을 때는 뭐 살집 걱정 안 하시면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등하원 룩으로 딱입니다. 찰랑찰랑하네요. 네. 그러니까 비침 없는 옷을 입어야 사실 걱정 없이 입으실 수 있잖아요. 특히나 아이 엄마 같은 경우 또 그리고 출근하는 분들에게는 어우 팔뚝이요? 그거는 전혀. 왜냐면 팔뚝도 이렇게 널널합니다. 요거 저희가 딱 입어보면 왜냐면 또 이게 사이즈가 95도는 제가 확실히 봤고 95, 100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100도 있죠? 네. 맞아요. 100도 있다고 하니까 팔뚝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맞습니다. 예쁘네요. 어머어머. 제가 입은 거는 66이거든요. 사실 55를 입어도 맞긴 할 텐데. 네, 다녀오세요. 네. 55를 입으면 약간 너무 이렇게 몸매가 드러나게 돼서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네, 더위 많이 타는데 혹시 시원할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인부복으로도 좋을 때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5호를 입어도 예쁠 것 같긴 한데 뭔가 그냥 편안하게 정말 꾸안꾸의 정석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66을 입었어요. 전 66도 소화를 잘하거든요. 하 진짜 예쁘. 감사합니다. 날씬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가방이랑 매치해주세요. 저 이거 맞아 어딜 나가든 가방을 드니까요. 전 큰 가방을 좋아해요. 키가 커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딱 예쁘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디를 갔을 때 아 그렇다고 집에서 막 나왔구나 이런 느낌은 또 아닌 그런 느낌이죠. 역대임 있네요. 한여름은 어렵겠죠? 아니 이게 은근히 소재가 굉장히 이런 소재를 뭐라고 하죠? 근데 엄청 한여름에도 예뻐.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편안하네요. 시원해요. 딱 그쵸? 입자마자 너무 시원해요. 어떤 분께서 한여름에 입을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데 완전 입으실 수 있어요. 완전. 이게 또 땀을 흡수 잘하는 소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또 땀에도 괜찮다고 하네요. 이게 땀났을 때 약간 우리 얼룩지거나 그러면 옷
입기 좀 불편하잖아요. 길이감도 보시면 무릎을 살짝 덮는 기장감이어서 또 너무 이렇게 무릎까지 덮는 롱한 기장감이면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얘는 넥 부분이며 길이감이며 완전 좋은 색. 운동화에 매치해도 될 것 같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저의 운동화를 신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핑크다가 들었습니다. 오 예쁘죠? 운동화에 뭐 신어도 예쁘고 이런 거 말고 왜 스니커즈나 이런 거 그냥 무심한 듯 이렇게 신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컬러가 다른데 분위기가 아주 다르다 보니까 이거 정리해드릴게요. 너무 급하게 입고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어, 예뻐요. 하리님은 또 그러니까 피부가 또 되게 하얀 편인데 어두운 계열의 옷들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어. 어두운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럼 대비돼서 더 밝아 보이는 것도 있고. 어, 그런가 봐요. 이 넥 부분 일단 너무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뭘 걸쳐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두 분 같은 옷인데 색상이 달라서 느낌이 달라 보인다고 맞죠? 네. 운동화가 더 예쁜 듯하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진짜 편안한 룩으로 사실 저도 네.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기 맞아요. 때문에 운동화 신어도 너무 사실 저도 운동화 신고 와 집에 갈 때는 이거 운동화 신고 이 옷도 사실 거예요? 저 지금 뒤에 골라놓고 다 사고 싶어 큰일 났어요. 진짜 진짜 너무 다 예뻐요. 진짜 예쁜데요. 얼굴도 환해 보인다고 맞아요.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 넥을 많이 덮는 옷을 입으면 사실 좀 더워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카라가 단추는 없습니다. 단추는 없고요. 약간 벌어져 있어요. 카라 부분이. 그래서 답답하지 않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잘 골라주셨어요. 그쵸. 잘 골랐죠. 처음에 이게 딱 보자마자. 아, 나도 입고 싶은데. 했는데. 가격대 알고 싶으시다고. 아, 이거 얼마죠? 어머, 또. 10만 원이 아니면 14만 4천 원이었는데요. 9만 9천 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할인율을 더 받으시면 8만 9천 원대로. 89,100원에 네. 10% 추가하셔서 38% 할인 받으셔서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서두르세요. 근데 지금 유비스몰에 만원 할인 되네. 어머 그럼 얼마야? 신기해. 그럼 79,000원. 신규 회원 10%에다가 또 8,000원 더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비스몰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어, 이때 쟁여야 됩니다. 네. 빨리 이러고 바로 이제 집에 가서 애 항원 시켜. 어. 엄마들 했으면 그쵸. 괜찮아요. 제가 웜톤, 제가 왼쪽 분이거든요. 맞죠? 이게 웜톤. 저도 약간 웜톤인데 쿨톤은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저 원래 쿨톤이었는데 점점 바뀐 것 같아요. 저 진짜 쿨톤이었어요. 저는 웜톤이었거든요. 어버이날에 시엄마 선물 드리고 싶어요. 정말 착한 탁월한 분이시다. 탁월한 거예요. 왜냐면 엄마들도 너무 과한 거 싫어하시잖아요. 특히 저희 엄마도 저희 시어머니도. 과한 거 싫어하시는데 과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딱인 것 같아요. 세일은 세일 언제까지인가요? 세일은 5월 5월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10월이죠? 우아한 맘룩. 네. 오늘 본 상품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홈페이지에 모든 제품과 더 자세한 설명 나와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고도 가셔서 잘 찾아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링크 타고 가시면 프로필 링크에도 타고 가시면 그러니까 지센 오피셜 계정 들어가시면 바로 저희가 그렇죠. 그거 뭔가 누르고 싶은 그걸 딱 클릭하시면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옷들이 다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착장 오늘 입었던 거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욕심쟁이 가방에 넣고 왔네. 욕심쟁이였어. 저희 그거를 또 놓고 일단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입었던 그 나폴라폴 시폰 소재의 노란색 블라우스와 사실 청바지 제가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청바지를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꼭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청바지가 심심하지 않아요. 약간 밑에 절개도 있고요. 포인트를 대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일단 이 신축성이 너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청바지가 신축성이 좋기가 쉽지 않은데 그쵸?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아까 입었던 옷은 솔리드 슬림 핏 팬츠라는 바지였는데요. 저희 엄마가 옷 가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했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바지 보고 딱 그러셨어요. 뭐 10만 원 정도 하니? 이러셨는데 가격 59,900원이고요. 지금 추가 혜택까지 해서 53,910원에 가져가실 수 있고 아까 제가 요즘 살이 많이 쪘다고 했잖아요. 아까 이렇게 앉았을 때도 정말
전혀 불편함 없이 편안해 보였어요. 네,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저는 아까 이걸 입었던 게 아니구나. 이 옷이랑 같은 another 컬러의 화이트 시스루를 입었는데 정말 꾸민 듯 안 꾸민 듯. 그렇다고 섹시하거나 너무 야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부담스럽지 그쵸? 않은 딱 예쁜 옷이라서 너무 좋았고요. 아, 또 저 이거는 진짜 꼭 구매하려고 하는 근데 이거는 깔별로 둬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제가 아까 입었던 하늘색이랑 검정색 그쵸? 이거 진짜 깔별로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두 가지 색인데 제가 하늘색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쁜 거 너무 예뻐. 근데 또 너무. 블랙은 블랙대로 시크하니 그냥 하나씩 진짜요. 어? 내가 입어도 네, 이거. 아 아쉽다. 아까 하나 내가 입어볼까? 네 저희가 옷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거 보자마자 예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하늘하늘한 시폰 소재 셔링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고요. 여기 앞에 보면은 끈으로 목도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 부분에도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고요. 스트링으로 그리고 바지 보시면 뒤에 또 이렇게 레터링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재밌어요. 심심하지 않은 바지. 왜냐면 특히나 이 밑단 보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절개가 되어 있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만 입는다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방송 보면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와. 맞아요. 지쌤 입고 나이 드신 분들만 입는 게 아니에요. 모델도 지금 그러니까요. 이보영님이시고 최근에 종영된 굉장히 인기를 방영됐던 한다다라고 혹시 보셨나요? 한번 다녀왔습니다. 알죠. 한번 다녀왔습니다. 네, 거기서 오윤아님이 일하시던 옷 매장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보면서도 아 정말 너무 이쁘다. 저기 어디지? 가고 싶다는데 그게 지쌤이었던 거예요. 지쌤입니다. 네. 정말 너무 예뻐요. 진짜 꼭 나이 든 분만 입는 게 아니라 나이 든 분도 함께 입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원피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근데 너무 저도 이거 하나. 근데 진짜 둘 다 너무 이뻐서. 근데 이게 와 입었을 이거는 이렇게 직접 보시는 것보다요 입었을 때. 때가 훨씬 예뻐요. 훨씬 예쁜 옷입니다. 솔직히 이거 보기만 했을 땐 저게 입어봐야 얼마나 예쁘겠어라고 솔직히 생각했어요. 근데 딱 입는 순간 내가 저거를 안 입었을까. 그렇죠. 진짜 저도 입는 순간 이거다. 이거다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연출하실 수 있는 원피스니까 실용적이기까지 한 이 원피스 가격도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원래 198,000원이었는데 지금 할인 들어가서 99,000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할인이 끝이 아니잖아요. 신규 가입하시고 10% 또, 할인 받고 네. 또 8,000원 쿠폰 받으시고 네 그러면 얼마예요? 괜찮은데? 얼마예요? 엄청 수학도 약하고 영어도 약하고 엄청 따면 된다는 거죠? 오늘 허점 많이 보이네요. 수학도 약하고 그리고 오늘 또 제가 보여드렸던 요거 진짜 좀 완전 난리 났었던 거죠. 요 자켓입니다. 안에 가볍게 이너 하나 입어주시고요. 슬랙스랑 연출하시고 또는 아까 치마라, 그 베이지 그죠? 바지. 네, 베이지 바지 또는 검정 슬랙스 뭐 다양하게 입으셔도 돼요. 치마 입으셔도 되고요. 청바지 입으셔도 되고요. 청바지랑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또 청바지랑 입으면 이런 느낌. 오 너무 예뻐. 이 자켓은 정말 올해는 하나쯤은 있으셔야 하는 아이템일 것 같아요. 청바지랑 입어도 진짜 예쁘죠? 안에 기본 뒤에 그리고 아까는 이 바지랑 매칭을 했었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까요? 제가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진짜 깔끔하게 원피스 룩으로 아까 CEO 같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죠? 감사해요. 그리고 아까 원피스 다시 보여주세요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두 번째로 입고 나왔던 원피스 바로 이거예요. 이보영님이 찍은 룩 너무 예뻤죠. 메인 중에 하나인데 정말 샤랄라하고 너무 예쁘고요. 진짜 예뻤어요. 또 핑크 어나더 컬러가 핑크인데 핑크는 정말 다른 느낌으로 정말 소개팅 가고 싶다 이런 느낌. 샤랄라하다 좀 사랑스럽다 이런 느낌이죠. 맞나요? 여행 가서도 입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 인생 사진 남기실 수 있는 왜냐면 얘가 꼭 격식 있는 자리에만 입어야 되는 옷이 아니라 좀 편하게 샌들에 신으셔도 예쁜 옷이거든요. 샌들에 입으셔도 그리고 모자 이렇게 창 있는 것 하나 딱 써주고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딱이네요. 핑크 너무 예뻐요. 너무 그쵸? 예쁘죠. 핑크 좋아하시나 보다. 그리고 아까 제가 두 번째로 저희가 같이 입었던 화이트랑 블랙 이렇게 아까 둘이 이렇게 입어봤었는데 이거 입었을 때 그랬죠. 성공한 CEO들 같다고. 그쵸. 정말 굉장히 이게 있어 보여요, 사람이. 고급스러워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거 입었더니
목을 살짝 덮지만 목이 길어 보인다는 피드백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안에 이너로 입으셔도 되고 또 벗으셨을 때도 진짜 멋스러워요. 펀칭 자체 그리고 여기 레이스 자체가 너무 보시면 고급스러운 네. 펀칭이고 고급스러운 자꾸 보여드리고 싶어요. 옷을 소개해드리고 싶고 깔별 소장 갖고 왔습니다. 네네. 오늘의 이템 핑크 원피스 소개팅 네. 성공 룩입니다. 저분 기프티콘 써드렸나요? 소니아님? 소니아님? 소니아, 소니아. 네. 혹시 안 써드렸으면 꼭 지금 DM 주세요. 그쵸. 굉장히 처음부터 소통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저희 이제 벌써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벌써요? 끊어지기 전에 이제 옷을 들고 나서 놓고 올볼까봐요. 네. 푸다다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이렇게 소통 방송 했는데 즐거우셨나요? 어떠셨을까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어요. 옷을 이렇게 다양하게 입어보고 또 스타일링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진짜 재밌었고 너무 좋았어요.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 그 판매목이라네요. 자 역시 알고 있었지만 꾸민 듯 안 꾸민 듯 나는 뭐죠? 제 정답은 뭐 많은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 제 기준 정답은 질센을 입는다. 저희의 정답은 바로 질센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정답이었어요. 네. 근데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이렇게 질센이 꾸안꾸일 줄 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편안하면서도 꾸미지 않 꾸민 듯 안 꾸민 듯 또 예쁜 옷들이 이렇게 많은지 오늘 또 새삼 알게 됐습니다. 나는 질센을 입는다. 다들 이제 와서 나는 질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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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또 둘의 케미 앞으로도 자주 보실 수 있도록 또 자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요, 지센의 뮤즈 유은영이었고요. 저는 지센의 뮤즈 남궁하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